이번에는 예. 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아유, 가볍게 해요. 선생님이 저번에 작년에 예. 20년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20년 구분? 예. 근데 그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2021년. 이제. 아, 20년 후를 내다본 게 아니고 2020년 네. 구분? 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번에는 예. 2021년에 선생님 봤을 때 구분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지. 아까 사실 저는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솔직히 나라님은 나라님들한테 맡기고 네네. 뭐 저는 정치에 솔직히 관심 없어요. 네. 뭐 TV도 안 보고 저는 그냥 음악 발라드 어? 얼굴이 딱 발라드 얼굴이죠. 근데 또 구분 얼굴이 발라드 사요? 발라드 얼굴이죠. 이겁니다 이거.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구구는 먼저도 얘기하니까 또 무당 아 무로서 이 신의 자손으로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뭐 뉴스 보면 다 알겠죠. 뉴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경제 흐름은. 구구는 뉴스를 봐라. 그렇죠. 원래는 뉴스 보면 더 정확해요. 그 뭐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경제 풀이하고 네. 벌써 다 내놨어요. 그것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뻔히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어? 진짜 솔직하시네. 어, 그걸 내가 뭐 내가 그 예언하는 것 마냥 그걸 나도 한두 번 듣고 쭉 경기 안 좋고 소상공인 다 죽고 뭐 돈 다 뺏어가네 뭐 어쩌네 다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떠들고 어? 향후 얼마나 힘들 것 같다. 그걸 뻔히 물어보면 뭐 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내년에 네. 자연재해 쪽으로는 좀 아 그런 것은 이제. 네. 얘기할 수가 있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저만이 말할 수 있죠. 네. 청기누설. 네. 청기누설인데 이거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병난에 우리나라가 이제 14회가 세계적으로 소리 없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총성 없는 전쟁. 지금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아무튼 이를 모를 병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코로나죠? 네. 저는 뭐 뭐야 그건 신경 안 써요 사실 코로나 예 그런 건 뭐 저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딱지 끊는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저는 딱지 값 내요. 네. 왜 내가 깝깝하면 나 못 써. 근데 저번에 밖에서 봤을 때 쓰고 나가 아니요 쓰고 나가시 안 쓴다니까요. 그래갖고 아무튼 코로나에서 조금 발전된 거 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뉴스부터 한번 나왔잖아요. 뭐 인간 대 인간 이렇게 뭐 이렇게 세균 전쟁이다. 그걸 좀 퍼친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그게 인간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게 나올 리가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화가 되는 병난이 휩싸인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금 힘이 든다. 아, 그러니까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고 뭐 내후년도 힘들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물. 물로서 많이 칠 거예요. 물로? 예. 물난리 뭐. 아, 예, 그렇죠. 물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도 그렇고. 아,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은 좀 안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했을 때 뭐 몇 월 달에 이렇게 종식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어진다고는 했잖아요. 네. 근데 아, 종식은 사실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이름만 바뀔 뿐인 것 같아. 코로나보다 조금 더 뭐, 다른 이름으로 변형이 돼도 또 이게 온다, 이게 온다 해가지고, 온 10만까지는 하는 한 2개 정도? 이 코로나하고 비슷한 증상들? 그게 온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긴장들을 바짝 하셔야하는데 저를,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안 걸려요. 영상을 보면 안 걸린다고요? 그렇죠. 저를 보면 백신이세요? 제가 백신이죠. 백신 자체가 우승 바이러스 아니에요.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고 웃고 하면 어떠한 병균도 침묵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살고자 막 움츠리는 사람들이 더 병에 걸려요. 거지들이 병 걸리는 거 봤습니까? 아무거나 주사 먹어도 탈도 안 나잖아요. 네. 어? 맞아요. 그래서 면역성을 길러라. 그 면역성을 길러는 건 뭐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과 부정은 뭔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 한 글자 차이 마음을 돌려라. 그러면은 이 웃음 바이러스 풍운이가 간다. 이 풍운이를 보면 박수 간다. 안 걸리죠.
저는 기도를 하니까 계속 나를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나 그분들 병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선생님은 감기 걸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유 없어요 저는. 아유 저는 주사도 안 맞습니다. 주사도 안 맞습니까? 아유 그렇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인간 바이러스인데 외지가는 바이러스는 나한테 오면 죽죠 그냥. 이렇게 호랑이도 때려잡는 사람인데. 아 진짜 호랑이요? 박제 있잖아요 박제. 새끼 좀 불쌍하지만 박제가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 진짜 황후백호를 아 이거 뭐 또 이거 그 동물 그 연합회에서 난리 나니까 이것은 일단 네. 묻어두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힘든 국민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일을 한 말씀 이제 영혼이 담긴 이제 저는 항상 영혼이 담기죠. 네, 그렇죠. 영혼 없으면 제가 말을 못 하고 죽어 있겠죠. 네. 저는 산귀신이라 항상 영혼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올마이티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가 동시에 항상 올마이티 TV 사랑해 주시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온 국민이 이걸 자연적으로 헤쳐나가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의 도인들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도사고 도인이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시고 우리 나라 경제를 한번 같이 움직여봅시다. 살려보고.